잘 들고 오시오.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왔기 때문에 가을 파스타. 이거 보면은 단호박, 그 시금치 뭐 이런 걸로다가 가루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 요즘 치피 크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가루인데 치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게 곱고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돈가스, 제일 예로 들기 쉬운 건 돈가스니까 돈가스로 해도 좋은데, 아, 보통 샐러드 하실 때, 저희는 도시락으로 샐러드 샌드위치를 많이 싸는데, 이렇게 물기 있는 거, 에그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 할 때, 원래 빵가루를 조금 넣어주면은 이렇게 딱 잡혀요, 물기가. 근데 빵가루는 아무래도 빵이니까, 하얀 크럼이니까, 이 치피 크럼 넣어주면은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이게 치피인지, 그러니까 병아리콩이죠. 병아리콩 가루인지, 빵가루인지 잘 모르세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사왔습니다. 가을입니다. 아, 또 하나. 가을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곡물이니까 하얀색 키노아. 이번에는 하얀색 올게닉 키노아. 이렇게 잘라놓은 사이에 많이 불었어요. 그쵸? 그래서 수분을 많이 흡수했어요. 오트밀도, 퀵 오트밀도 그렇고, 치아시드도 그렇고, 불어나면서 여기다가 들기름 쭉 한번 둘러줬고요.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도 좋아요. 그리고 치즈 쪽으로는 써니사이드 달걀 두 개. 제가 달걀 위에는 소금을 뿌렸는데 아보카도 위에는 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짭짤함을 더해줍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갈릭 앤 어니언 시즈닝입니다.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거예요. 크러시드 레드 페퍼 플레이크. 달걀 쪽으로는 파슬리.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나의 한 끼 식사. 아, 이제 먹을 건데요. 제가 여기 먹기 전에 뭐를 갖고 왔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검은 콩이거든요. 검은 콩에 삶은 거죠, 당연히. 아보카도 매워 조금만 더 했고요. 또 하나는 김 갖고 왔어요. 아보카도는 김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기로 하였습니다. 어, 맛있겠다. 먼저 할 일이 있죠. 달걀 노른자를 터뜨려서 여기 아보카도를 반항하지 마. 검은콩. 맛있네. 여기 밑에 치즈는 이미 녹았고요. 달걀이랑 이렇게 잘 비벼서, 제가 치아시드를 보통 많이 넣잖아요, 요거트나. 그런데 예전에는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치아시드는 진짜 섬유질이 많은 좋은 씨예요. 밥하기 귀찮을 때, 밥하기 귀찮은 게 아니죠, 내 것 차리기 귀찮을 때 씻고 후다닥 드셔보시길 바라며. 맛있다.
진짜 이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영양소는 다 들어있고 또 맛도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일단 얘는 일반 밀가루가 아니에요.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 이런 애들은 쫀득해. 아니 쫄깃쫀득 다 들어있네. 애들은 끓는 물에 8분에서 10분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식감으로 해주신 다음에 삶고 나서 물을 버리고 굳이 찬물로 헹구지 마시고요. 올리브오일이나 아니면은 아보카도오일도 한번 요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요렇게 한번 섞어주시면은 서로 달라붙는 게 방지가 되죠. 그리고 오늘은 페스토입니다. 바질 페스토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이유 심플하죠. 저 이거 먹고 2차 전할 거거든요. 좀 전에 제 밥을 해놨는데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얼른 또 뭐 하나 준비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전이고 2차전 곧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일단 첫 먹어볼게요. 맛있네. 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페스토 이즈 멈돌입니다 저는. 거의 다 먹었고요. 진짜 담백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번에는 2차전 무엇이냐? 잠깐만요. 여기 이게 왜 내가 왜 이걸 또 먹느냐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치워놓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겠죠. 제가 밥을 현미 보리 퀴노아로 밥을 했어요. 근데 밥 냄새가 이 퀴노아가 솔직히 밥솥에서 밥이 되면 이렇게 좋은 냄새는 아닌데 전 너무 맛있는 냄새인 거예요. 그리고 요 고등어는 반 개 구워서 그 반 개에 반 먹고 나머지 반 있다가 또 먹고, 얘는 김치찌개 어제 끓였는데 돼지고기 살코기 부위로만 넣어가지고 끓였는데 간을 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언니 생일이라서 점심을 좀 거하게 같이 먹었더니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내가 이거 먹는다. 다음날 먹는다. 먹는 거예요. 깻잎 따온 거 요거 다 먹을 거고요. 겨자를 좀 심었는데 겨자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머스터드 요도 먹고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나의 2차전. 아 참, 참고로 뭐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국물파 아니에요. 찌개든 국이든 국물파는 아니고 건더기파. 그리고 건더기도 식은 거 좋아해요. 이상하죠? 내가 봐도 이상해. 끝할 수 없어. 난 식은 게 좋아. 이렇게 먹겠습니다. 보리 때문에 꼬들한 게 더 좋네. 이거지. 이거야. 밥 준비까지 다 끝냈어요. 내 밥 준비. 자, 이제 식구들 걸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그게 문제네. 야, 듣고 보니까 얘랑 같이 먹어야 되니? 얘랑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진짜 이렇게 흐린 날이 좋다니 막 혼자 이래가면서. 제가 한국마켓 갔는데 이 베지가든 스테이크라는 이것이 세일을 하길래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들 하나 해주면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뒷부분에 성분을 보니까 슈가가 없어요. 설탕이 없고 프로테인이 10g이에요. 하나 유닛당.
하나가 80g이거든요. 요거 한 덩어리가. 전 지금 오늘 두 덩어리 먹을 거예요. 물론 뺏은 좀 있긴 한데요. 칼보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9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고기 좋아해요. 고기 절대 베스테리안 아니고요. 요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려고요. 에프에서 나온 두 개의 패티. 근데 이 패티는 고기 패티가 아니고 콩, 배두로 만들었다는 콩. 요거 두 개. 그리고 달걀 하나 이렇게 얹어줬어요. 야채는 보시면 찐 양배추, 찐 브로콜리, 그리고 오늘은 주황색 피망 반 개.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요. 전 여기다가 머스터드 뿌리고 와사비 좀 넣을 거예요. 와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읍시다. 일단 먹어봅시다. 야, 진짜 예리하다. 아니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선생님, 맞아. 목소리가 치했죠.